세 번째 식당은 제주도 특산품인 고사리와 갈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고사리 식당입니다. 식당이 애매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로 갔는데도 길을 헤맸네요.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라 실내가 깔끔합니다. 밑반찬들도 가게 분위기처럼 깔끔하고 정갈합니다. 제주 식당들이 유채나물을 많이 주는데 참나물 같은 맛도 나고 시원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2인 32,000원의 갈치조림입니다. 국물이 많은 게 김치찌개 비주얼도 나고 고사리가 토핑처럼 올려져 있어서 독특한 느낌이 나는 비주얼입니다. 갈치조림을 시키면 서비스로 나오는 고등어구이입니다. 최근에는 반마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는 한마리가 통으로 나왔네요. 갈색빛의 영롱한 고등어 때깔 죽이죠? 기름지면서도 담백한 게 맛있었습니다. 맛이 칼칼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나는 게 독특했습니다. 김치 국물을 살짝 섞으셨나 느낄 정도의 새콤함이네요. 입맛에 쫙쫙 달라붙는 자극적인 양념 맛은 아니고 조림치고는 건강한 맛으로 고사리 토핑에 은근히 땡기는 맛이 좋았습니다. 두툼한 크기의 갈치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크기의 사이즈로 고사리가 올라가 있어서 독특했던 갈치조림이었네요.